각 지자체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산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산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조성훈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전해질 소식 어떤 내용인가요? 예, 저희 서산시가 음식문화 개선 사업 유공으로 17년 식약처장, 18년 국무조린 표창 수상에 이어 올해도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오늘 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음식 문화 개선 사업, 좀 어떤 사업인지 전반적인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음식점 위생 등급제와 주방시설 개선으로 대표되는 외식업소 수준 향상 사업이 있겠고요. 이 외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 식중독 예방과 당, 나트륨 저감화 실천 등 시민들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의미합니다. 네. 지난 2년간 우수기관에 선정된 데 이어서 올해 충남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예, 이번 평가는 충남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위생 등급제 도입,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 참여 성김의 음식 문화 확산 등 6개 분야 13개 지표에 대한 동향 평가와 우수 사례에 대한 정성 평가로 진행됐습니다. 자, 그러면 서산시가 좀 어떤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 시는 선진 음식 문화 정착과 건강 식단 실천 운동의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시책을 추진한 점과 적극적인 시민 홍보를 통해 음식점 위생 등급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지역 내 식품 안전 사고 발생이 한 건도 없다는 점도 우수기관 선정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의 사업 운영 계획도 궁금한데요. 예,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보건소와 부서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선진 음식 문화의 확대 정착과 청결하고 쾌적한 위생업소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더욱더 매진할 계획이고요. 특히 내년에는 범시민 건강식단 실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서 만성질환 예방 등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죠. 우리 시가 음식 문화 개선 유공으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데에는 위생 등급제 등그 역점 추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위생업소 영업주들과 시민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열린 위생 행정을 구현하여서 식생활 안전 확보의 천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산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조성훈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